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팝벙입니다. 여자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남자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 함은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능력남이길 포기하고 집안에 눌러앉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책임지는 일을 포기했으니 당연히 개고생은 아내가 합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 내내 무능한 남편과 살고 있는 가여운 아내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컷에게 있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인류가 동굴에서 살던 시절 이전부터 의무이자 능력의 우월을 가리는 기준이었을 겁니다. 인류, 그러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는 어느 포유류 동물보다 성장기가 길기 때문에 암컷은 새끼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자신과 그 어린 새끼들을 돌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냥꾼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냥 잘하는 수컷과 짝을 짓기 위해 노력했죠. 사냥 잘하는 최고의 수컷을 선호하는 그 암컷의 본능이 유전자 속에 아로새겨져 유구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현대 여성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인을 만나 매 끼니를 김밥 천국에서 해결하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여성이 혼기가 차면 변합니다. 여성은 결혼 이후 내 아이만큼은 굶기거나 남들보다 못하게 키울 수 없다는 본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아이를 잘 키우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결혼 상대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탈락. 그래서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만 밝힌다고 뭐라 할 게 전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내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숭고한 유전적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수컷 또한 자신의 정자를 받아 몸 안에 아기를 가질 능력이 있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더 빨리 뛰고 더 멀리 가서 사냥을 잘하려는 욕구가 유전인자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부터 사내 구실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이유도 이런 본능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간혹 우리의 이런 유전적 본능에 맞서 남편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고 한량의 세계로 기꺼이 뛰어들어간 멋진 놈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남자들도 이 사냥이 지겨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운영하는 점포에 그 문만 여닫고 사는 이른바 샷다맨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만 그렇다고 대책 없이 모든 걸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빈둥거리며 놀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또 로또가 당첨되면 모를까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무능한 남편과 사느라 개고생하고 있는 40세 한 가정의 사연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남자들이 들어도 그냥 뭐 이런 놈은 그냥 열통이 터져요.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9년차 워킹맘입니다. 10년 전 만난 남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아요. 남편의 사회생활은 1년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남편은 자주 어려움증을 호소했어요. 여러 병원을 다닌 끝에 부정맥이라고 해서 심장 박동기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과로가 생기고 흡연과 음주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남편은 완치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에겐 무엇보다도 소중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고요.
한 번에 돌봐야 할 아이가 둘이다 보니 부모 중 누군가는 아이들과 꼭 함께 있어야 했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로 이직한 제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저는 출산 100일 만에 다시 출근했어요. 남편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아이들을 어떻게 혼자 돌봤는지 기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도 어느덧 5살이 됐고, 한 달에 4, 50만 원씩 적자가 난다는 점이에요. 2년 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갈 때부터 남편에게 사회생활을 권해봤어요. 남편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39에 다시 들어간 일터에 남편은 적응을 못했습니다. 첫 정비소는 공장장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한달 만에 그만뒀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도 사수와 관계가 좋지 않아 6개월을 넘기지 못했죠. 그게 벌써 1년 전입니다. 결국 제가 주말에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굳이 자신이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직도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남편에게 5만 원에서 20만 원씩 주머니에 찔러주시곤 하죠. 반대로 제 친정은 너무 가난해요. 저는 매달 생활비 30만 원을 드리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도 못 해드리면 친정 엄마 약도 못사 드시니까요. 어렸을 때 술에 취한 아빠는 엄마를 때렸고, 엄마는 저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견뎌왔어요. 그래서인지 생활력이 없는 남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남편이 전업적으로 육아와 살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제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남편이 살림을 잘하면 그냥 제가 돈을 벌면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과의 연락도 저에게 떠맡기고, 퇴근 후엔 저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합니다. 공과금 처리, 아이들 옷 챙겨 입히기, 냉장고 청소 등은 기대할 수 없어요. 단순한 청소와 빨래, 아이들 밥 먹이기가 남편의 역할입니다. 저는 주말에 반찬을 만들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똑같이 살림을 해야 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번다면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저희 가게라도 차리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둘다 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남편의 무능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언제까지 주말도 없이 일하며 집안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남편에게 미래를 설계해 보라고 해도 취업에 관한 한 대화는 늘 회피합니다. 남편은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사교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아요. 친구들도 1년에 두번 정도 만납니다. 매일 저녁 술을 마시고 아이와 제가 잠들면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제가 남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적령기에 만났던 남편은 다혈질적인 제 성격을 다 받아준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제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자궁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도 나빠졌어요. 혹시 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제가 남편을 떠난다면 독립 못하는 한 남자가 인간으로서 가엽고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남편이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수 있을까요?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내분이 너무 착한 마음씨를 가진 게 뭐냐 하면, 이는 이런 상담에서 이혼을 얘기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남편이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을 구한다는 거죠. 아, 마음씨 고운 분이세요. 책임도 강하고 씩씩하고. 남편은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 물론 다들 집에서 노는 논팽이들이 다 뻔뻔하죠. 뻔뻔하지 않으면 그 생활을 할수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까? 이 남자는. 자기도 쪼들려 봐야 일을 할 텐데, 이건 쪼들 게 없거든요. 아내분이 일을 다 주말까지 나가서 하고, 몸이 부셔져라. 또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돈도 5만 원, 20만 원 찔러주기도 하고. 새로 일을 시작했으면 나이가 39이든 뭐 40이든 뭐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어린 사람이 자기 상사겠죠. 그러면 자기가 나이가 먹었더라도 굽혀야죠. 새로 일을 배우는 사람인데. 자존심만 세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새로 배웁니까? 신입사원으로 받아준 회사가 고마울 텐데, 그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싹싹하게 배우지는 못할 망정. 에이씨,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참 아파요. 다음은 40대 중반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40대 중반 주부이며 고등학생인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직장이 없었지만 체격이 듬직하고 마음이 착해 보여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결혼을 했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간 제가 혼자 벌어서 살다 보니 지치고 화가 납니다. 남편에게 직장 생활이라고는 친척이 경영하는 가게에 3년 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마음 착한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남편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일상생활 간섭은 거의 의처증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남자 대접을 제대로 안 한다는 불평을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의 퇴근 시간을 따지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은 죽을 각오로 덤볐습니다. 폭력에 못 이겨 칼을 들고 나 죽여라 하며 대들었는데 겁을 먹었는지 그 후로부터는 저에게는 폭력을 쓰지 않네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공부가 왜 입다이냐, 남들 다 가는 인문계도 못 가는 바보라 하고, 또 아버지한테 대하는 태도가 왜 그리 불순하냐는 등 인격 모독에 가까운 폭언에다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이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보기 싫다며 가출도 여러 번 했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문제를 자주 일으킵니다. 남편은 아들의 이러한 행동을 트집 잡아서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이혼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은 10살 먹었을 즈음 어머니가 가출한 후 새엄마 아래서 길을 못 피고 살았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착한 사람 같아서 성급한 결혼을 했죠. 저는 아버지가 무능하고 폭력적이라서 어머니가 평생 자식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형제 자매가 많은 가난한 집에서 셋째로 태어나 부모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대학도 제가 벌어서 나왔기 때문에 사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이 모양이니 어찌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제 책임이지만 이 지긋지긋한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첫 번째 사연보다 이게 더 마음이 짠해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근데 말이죠.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편견인지는 몰라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랄까? 뭐, 좀 경솔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랄까? 좀 성급하게 판단한다 그럴까? 그래서 그 지긋지긋했던 부모 세대의 생활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의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 부모 세대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픔을 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하여간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대개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뭐 첫째로 아내분의 자존감을 좀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무능한 남편을 선택한 것이 자기네 책임이었으니까 그 책임 때문에 자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남편과 상의해서 분명하게 가사노동과 가정경제를 능력에 맞게 분담해라. 그래야 남편도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세 번째가 전문가를 만나 부부간의 소통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안 들어봐도 뻔해요. 이래서 먹물들이 하는 얘기는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결혼 이후 20년간 딱 3년 일하고 노는 놈하고 무슨 가정경제 역할 분담을 합니까? 뭐 아내가 일하지 말라고 뜯어말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일할 의지가 전혀 없는 놈하고 무슨 상의를 해요? 의지가 없는데. 제 결론은 심플합니다. 그렇지. 한 번이라도 폭력을 휘두르면 경찰 불러서 폭행으로 집어넣고 이혼하세요. 이런 놈은 나이 먹을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뭐, 변할 수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걔가 천선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속 편하고 아들에게도 훨씬 좋습니다. 무능한 데다 불만 가득하고 아내와 자식에게 폭력적인 남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루빨리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무능한 남편, 이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뻔뻔한 놈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연 보내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